지금 당장 힛. 제트만 선수도 이번 시즌 보면은 속포 포함해서 공격점유율이 8.8%입니다. 네. 많은 선수예요. 자, 포커스가 들어왔습니다. 1번 들어옵니다. 성공! 바로 분위기를 바꾸는군요. 아, 네. 이번 시즌에 삼성화재가 속공이 59% 정도. 서브. 자, 목격 서브입니다. 유강훈. 이 성공! 블로커를 좀 확인을 하고 신호 등쪽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자, 윤식 쪽인데요. 성공. 자, 블락아웃했습니다. 네. 지태환 선수가 전대 쪽에서 자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서브. 자, 수비는 충분한데요. 다시 한번 성공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자, 길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리셉션 넣습니다. 아, 바깥쪽이군요. 지태환의 득점. 자, 직선 좀 풀어줍니다. 시간차. 자, 배웅선 약간 어려운데요. 막혔어요. 약간 어려웠습니다. 네, 삼성화재 이제 좀 부담감에서 조금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이유는 선수들이 조금 코트 안에서 움직이는 지 원활해졌다는 거예요. 네. 이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판단을 할지요. 그러나 왼쪽을 쓰는군요. 다시 한번 성공 득점을 만들고 있는 유광우 선수와 지터만 선수입니다. 성공! 지터만 선수의 이런 부분 때문에 박상하 선수라든지 박진우 선수가 속공을 되질 않을 수가 없어요. 리셋을 넣습니다. 오른쪽! 자, 넘어버리에요. 지태환 선수가 손끝을 바라보면서 브라카운스 만들어서 15대 9가 됐습니다. 네. 중요한 오늘 경기 23대 15 상황입니다. 브로킹 득점! 브로킹 득점! 지태환!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오늘 삼성화재가 우리 카드를 맞이해서 제공권으로 확실히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자, 자,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까? 속공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유강우 세터와 지태환 선수 경기 종료!